깨로 누가 누가 녹음했어? 네. 그러면 나는 형 형과 해야죠 이제. 너 안 해? 아니 하죠 같이. 했다면서? 전 제 거. 이제 우리 거. 와 이 새끼 또라이야. 너는 크로스핏 색깔이 굉장히 강한 친구군이. 좀 잡종이죠 잡종. 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에? 선물도 안 하는. 까루 이 새끼는 나랑 얼마나 오래 지냈는데 이게 선물 같은 거 없었어요. 너는 경험이 있어? 네 그쵸 경험이 있죠. 병풍을 쳤다는 경험이 있죠. 또 뭐 자료하면 여기 나오나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내추럴 대회만 나가보자 그냥 이런 마인드로 바꿨죠. 왜냐면 그때는 좀 약간 어렸으니까 좀 패기가 있었거든요. 몇 번 나갔어? 세 번. 저는 좀 지기하고 비슷한데 지기는 근데 이제 약간 지기 뭐 없어? 뭐야?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뭐 그런 추악함의 비밀 뭐 이런 거 없어? 아니 걔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냥 그건 그렇긴 하더라. 아니, 그래 보이잖아요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그냥 싸가지가 좀 더 없다. 이 새끼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이 새끼는 그냥 뭐 반말하고 찍찍하면서 야 너 이 새끼야 까로 너 팔꿈치 접지 말고 진짜 어 이게 어깨 이거 막 그 자결통 알지? 알죠. 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연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옥? 연옥. 그러니까 지옥은 뜨겁잖아요. 연옥은 그냥 미지근하면서 그냥 뜨끈뜨끈해놓고 그냥 막. 연옥은 뭐야? 야 귓가를 봤어? 봤죠? 사람 댐댐이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말할 뻔했잖아. 귓가 보셨어요? 아주 와. 아가! 잘 안 보는데 얘들이 다 봤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길래.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아 그 무한열차. 무한열차. 아, 형 무한열차 보셨어요? 태주류. 난 일기 무한열차 일기 다 봤지. 발 너비 그냥 어깨 너비 정도로 쓰시는 상태에서 살짝 상체를 뒤로 찍혀주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상체 너무 세우고 앞에 보고 있으면 승모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에 보고 그 상태에서 그냥 팔을 펴시고 얘를 아까처럼 그냥 스윙을 해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40개 하고 40개 하고 그 다음에 푸시업 열. 그게 한 세트예요. 뒤로? 야 이거 안 돼. 야 씨 뭐야 이거. 와 야 이거 야 이거 뭐 이걸 이거 와. 잠깐만 야 이거 진심으로 해야겠는데? 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몇 세트 하죠 오늘? 2세트. 뒤에 한번 보실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은 이 하게 된 이유가 리샤오준이라고 그 역도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역도 하는 곳에서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류샤오준 레이즈라고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드는 게 있어요. 플레이트를 들고 걔가 하는 게 있어. 걔만의 그 레이즈가 따로 있는데. 알죠. 어 그게 왜 저걸 섞어서 할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박스에 있길래 이거 한번 들고 해보자 그러고 해봤는데 와 형이 지금 처음 느낀 그 느낌을 느낀 거예요. 아니 확실히 운동은 왜냐면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거 존나 웃기거든요. 막 그냥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에너지아이저.
그나마 네 셋 중에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기가 가장 좀 그거였고 평범하게 운동한 느낌이었고 몸 이쁜데 너랑 그 뭐야 GPT가 하는 방식은 달라도 운동량이 진짜 많아. 그렇지? 거기는 그냥 무게로 다 때려 무게로 한 30세트 하는 사람이고. 진짜 로봇. 얘는 진짜 몇천 개 하는 애고. 여기 먼저 보세요. 오. 미쳤어. 우와. 아니, 아우. 아, 그래, 좋다. 이거 있냐? 응? 이거 너 있어? 갖고 있어? 뭐야? 밴드. 밴드 여기 있죠? 있어? 응. 헬스장에 근데 세라밴드가 있을걸요? 아니, 세라밴드는 이런 느낌이 안 나. 세라밴드 센 거 있잖아요, 검은 색깔. 아니, 그런 거 잘 없더라고. 아, 저 라이! 저 라이! 저는 근데 어깨 운동 후면 할 때도 근데 풀업도 하거든요. 바를 좀 넓게 잡고 가슴을 들고 팔꿈치만 내리는 거야. 여기 보면은 후면 삼각근 있는 데로만 자극을 계속 줘.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당기는 거라고? 팔꿈치로. 팔꿈치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지금 보면 후면 삼각근에 자극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씨. 아 이렇게 더 올라가. 좀만 더 올라가. 아 씨. 돌려줘. 아 이렇게 팔꿈치가 더 바깥으로 벌어지네. 그래서 이게 팔꿈치가 계속 바깥으로 빠져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를 누르면은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되게 많아. 그냥 사실 광배를 쓰이는 운동은 운동이긴 한데 그렇죠. 훈련을 쓰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배치프레스를 3두 운동 자극 느끼겠는데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랑 비슷해요.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르구나. 스미마세. 오주노미야 시온. 스미마세. 스니스 289. 처음 해본 저거라. 몇번 해봤고 그리고 선피로브의 풀업을 후면 삼각근 자극을 주기 위한 운동을 접근 처음 해봤는데 확실히 좋더라고. 근데 이게 뭐 저는 뭐. 그래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쨌건 형님이 프레스 같은 거는 뭐 헬스장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고 사실 뭐
저렇게 선피로 주고 프레스 하는 거는 다 아니까. 그치, 그치. 많이 크로스핏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느낌 잘 안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좋아. 차고에 있는 그 미국엔 차고에 시장 많이 그런 느낌이 잘하진 않아. 뭐 저 실 다 있잖아, 그렇지? 네, 다 있죠. 아,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와서 운동 해보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